예,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장중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25포인트, 1.21% 하락한 2312.02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90포인트, 2.07% 하락한 751.17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어제 이제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낙폭이 좀더 깊어지고 있죠. 결국 간밤에 뉴욕 증시의 흐름에 연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의 그 악재 요인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우리 증시에도 장중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인데, 다시금 그 코로나19의 재확산세,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재확산세가 나타나면서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마카오 같은 지역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주일 정도의 영업 그 제한, 영업 중단의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그 카지노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은 그 2분기 성장률 자체가 이 봉쇄의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얼마나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이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될 미국의 6월 CPI에 대한 걱정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그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표와 시장과의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라든가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그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은 CPI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는데, 유가가 사실 본격적으로 하락한 거는 6월 말 정도부터예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6월 CPI에는 이러한 하락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CPI 예상치가 지금 5월에 8.6%를 넘어서서 8.8%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실망으로 반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이 시장에는 지금 우려로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이러한 그 악재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특히 나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의 그 인수를 철회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보이면서 트위터와 또 이제 그 테슬라의 주가가 동반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도 나타났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뉴욕 시장의 하락으로 연결이 됐고, 우리 시장까지도 지금 하락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 D램 매출이 두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 이건 SK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많이 빠지는 쪽을 보시면은, 반도체 업종들,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재료 부품, 이런 쪽.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밸류체인에 있는 그 종목들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간밤에 또 여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빠졌어요. 또 하나는 오늘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DB하이텍이죠. 아시겠지만은, 그, DB하이텍이, 오늘 이제 아까 그 뉴스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설계 부분을 갖다가 분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사실은 그 센티멘트에 상당히 좀
그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오늘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어내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바이오라든가 또 뭐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종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우위에 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의 전반적인 그 약세가 영향을 주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여행 관련주들, 어제부터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미국 CPI가 또 굉장히 높게 나오면은 7월달 연준의 FOMC에서 0.75%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 스탠스를 확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긴축에 대한 강도 지속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요인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주도 빠지고 있고, 뭐 반도체에서 촉발된 그런 약세가 IT 업종 전반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어제 비교적 강했던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이오가 제일 강한데, 오늘은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상승과 하락이 조금 엇갈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시장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요인들을 보면은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오늘 매도 규모를 늘려가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코스피 시장에 대한 매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뭐 사실 지난주 후반에는 좀 매수도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매도를 했지만 크지가 않았고 오늘도 매도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죠. 결국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기적인 대응,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요새는 단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기조적인 상승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바닥에서의 어떤 그런 바닥 확인의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과하락에 대한 되돌림, 이 정도의 어떤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조적인 반등에 대한 그런 그 신뢰가 높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단기적인 대응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6월 CPI에 굉장히 그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뭐 만약에 정말 지금 시장이 예상대로 또 이제 그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또 한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과 지표와는 괴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그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은 6월 CPI가 어쩌면은 정말로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현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었을 때가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여전히 시장은 뭐 불확실성과 그 불안 심리, 우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 반등의 탄력이 이렇게 강하지 못했고, 다만 시장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지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지수의 조정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이런 그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좀 단기적인 이런 대응이 지금으로서는 좀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지수의 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국면에서 어느 정도 그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낙폭이 나올 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장 자체가 지금 뭐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이라든가 업종 쪽에서의 과하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이제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 철저하게 낙폭 과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춘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중요한 부분은 실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서도 나타났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뭐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다거나 선방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번 실적이 어떤 선방 여부 또는 이제 3분기 이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컨센서스 전망치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내일 저녁 때 발표될 6월 CPI, 미국의 6월 CPI가 상당히 시장에 좀 단기적인 또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황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